못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음주운전 단속도 있습니다. 경찰이 1대1로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가 측정기에 후 하고 부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감염 우려가 있겠죠. 경찰이 지난달부터 음주 검문을 중단했더니요. 글쎄. 최근 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. 광주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나 늘었어요. 그래서 광주 경찰이 고안해낸 단속 방법 바로 S자 코스입니다. 운전학원이 아니라요. 음주 단속을 하는 장면이에요. 이 S자 국가를 보고 급정거를 하거나 비틀거린다거나 아무튼 좀 조사하냐네 싶으면 쫓아가서 선별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 거죠.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방법으로 4일 동안에만 11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. 기발하고 효과적인 방법 좋긴 하지만 음주운전 안 하는 게 먼저잖아요. 아니 음주운전이라니 이 시국에요? 귀여운 동물 영상 찾아보다가 밤새 온 적 있는 사람 저버. 저 특히 뒤뚱뒤뚱 걷는 펭귄이 진짜 귀여워요. 펭귄 러버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고 주목해주세요. 지난 16일 미국 시카고의 한 수족관이 휴거 안에 들어가면서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자유의 몸이 된 펭귄 엘링턴이 귀여움을 뽐내며 돌아다니고 있죠. 그냥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본연의 야생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해요. 수족관에 갇혀 지내던 웰링턴에게 바깥 세상은 그야말로 신세계인데요. 생전 처음 본 아마존에서 온 물고기가 신기한가 봐요. 물고기도 갑작스런 펭귄 등장에 당황한 듯 보이죠? 다음날 에드워드와 애니 형제도 수족관 탐험에 나섰습니다. 메인 카운터까지 아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생애 첫 자유를 만끽했다네요. 수족관 측은 이렇게 작고 소중한 펭귄들이 직접 둥지를 짓는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래요. 정말 귀엽지만 자연 속에서 보았다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죠? 여러분 뉴스는 일사일포에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우린 내일 만나요. 안녕.